미술 교실. 네, 네, 오직 어라통엔 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색연필 또 붓펜 여러 가지 종이 준비하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또 이번 주에 미션은 무엇일지 매주 하나씩 궁금합니다. 또 저희를 설레게 하시는 우리 네. 지찬 스님 오늘은 어떤 걸 미션으로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만화에 이제 생사라는 화두를 했으니까 화두라는 것으로. 미션을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1700 공안이 있지만 네. 그것도 좋고 내지는 뭐 자기만의 어떤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랄지 또 내지는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라는 단어를 써요. 뭐 2018년도에 화두는 하면서 뭐 마치 미션이나 목표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 나만의 화두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뭐 올바르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 미션 발표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벌써 5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분명 1월에 각자 새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네. 뭐 올해의 목표랄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세웠던 계획 같은 거 어떤 게 있었는지 안나 씨는 계획 있었어요? 네, 미연 씨는 먼저. 아, 저부터? 뭘 미루지 않기로 했던 게 목표 아니었어요? 그러게. 내가 안 하면 남이 한다더니 진짜 내가. 당황스럽네요.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올 초에는 아마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 많이 마시기? 아, 맞네. 또 있었고 지각하지 않기. 지각하지 네. 안나 씨도 네.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이사를 갔잖아요. 제가 더 멀리 더 회사에서 더 멀리 갔거든요. 어떻게 잘 지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더 긴장하게 되네. 네. 한번 이제 놓치면 끝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냉정하네요 이게. 그렇네. 우리 서희 씨는? 저요? 응.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연초에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죠? 잊어버렸구나. 뭐 고정? 맞네. 맞죠? 네.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질 거고요. 네. 끝까지 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나 씨는? 저는 이거 지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지난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거 초심 제 초심 이거 연예인 되고 싶죠. 금년 안에 우리 저기 안나 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꼭 잘 돼야지. 사실 잘 될 것 같아요. 사인 받아놔야지. 그래야지. 저기 있는 그림 나중에 팔면. 그리고 건강 위해서 더 건강. 밥 먹기 지켜야 돼. 집밥 먹기. 집밥 먹고 싶다 나도. 저는 제 화두를 귀향으로 할까봐. 아니 무슨 소리야. 집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 던져서. 좋다. 귀향이라니까 그냥 고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거 불교에서 본질로 제가 그런 걸 유도한 거죠. 귀향. 자 이제 연습은 네.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다 연습했죠. 막 종이 가득 채웠네. 그냥 다들 열심히 연습했네. 이제 우리 미션지에다가 한번 화두를 써보면 어떨까요? 자 화두를 쓰면서 혹시 뭐 포인트로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려도 좋습니다. 아, 오늘. 네.
다들 완성하셨나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언뜻 언뜻 이렇게 아 무슨 의미겠다 하고 보여요. 자, 완성하셨죠? 네. 네. 서희 씨 그러면 이제 미션 수행한 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덩덩덩덩덩덩덩덩.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 뭐가 이렇게 이뻐? 보이시나요? 네. 인연. 인연이에요, 인연. 발자국과. 네. 오.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인연을 한번 그려봤는데 뭐 그림에서 표현한 거는 남녀의 인연을 좀 표현했지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남녀의 인연이기보다는 사람 간의 이제 관계, 네, 그런 인연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두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거든요 요새. 그래서 제가 찾았던 답은 좀 내려놓기, 욕심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기도 하고 더 진실한 그런 인연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한번 인연으로 잡아봤고 또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그 M자는 뭐예요? M 같아 보이시지만 자세히 보면 남녀가 손잡고 있는 네, 그런 설명을 해야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건데요. 뭐 딱 보면은 아실 수 있지 않네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림이 네. 아 하니까 들었을 때 아 하면 그거는 성공한 거죠. 네, 아함경 같은 네. 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남녀가 같이 걸어서 온 건가요? 그렇죠, 인연. 손잡고. 인연이기 때문에 손잡고서는 같이 걸어온 발자국과 네. 네, 거기서 온 인연. 네, 이제 그림 솜씨도 너무 좋아졌네. 네. 글도 좀 괜찮아지고. 저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인연의 소중함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네. 자기를 더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명상하는데 이제 주제가 화두가 더 잘 뭐라 그럴까 깊어지고 네. 또 다른 화두로 인연에서 또 나로 회귀하는 그런 그렇죠. 화두로서 아마 또 더 좋은 어떤 화두가 더 인연돼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조금 저는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적어봤습니다. 네. 아. 네. 안나 씨 거. 네. 우와. 네. 자유. 남의 인생에 맞는 자유입니다. 자유. 야. 네. 아,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자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규범과 규범, 네, 규범과 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무조건으로 익숙해야죠.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세입니다. 아, 네.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네. 뭐 규범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을 좀 벗어난 그렇죠. 영적인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인데 어쨌든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깨달음, 그 화두로서 깨달으면 자유로워지지 그전에는 좀 늘 자유와 부자연 속에 또 네. 틀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잘 그렸고 맞아요. 글 그림 느낌이 아 서양에서 그리는 그런 느낌이 또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한국 사람하고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새롭다. 네, 새롭다 그래요. 저는 그래. 저 U자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글자에다 그렇게 느낌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네. 안나 씨가 뭐죠? 컴퓨터 관련된 거 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뭐 그래픽 디자인.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아니요, 예술 손으로 뭐 처음에 그래도 예술적인 그래픽. 어떤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고 어쨌든 잘 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 네. 또 기대되는 우리 민영 씨. 자, 정만 네, 아니요. 정만 여기부터 읽어주시는 만족. 아니. 아, 아니야 이유가 있어. 네. 족자를 더 크게 위에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없는 것 같아. 어떡하죠? 어떻게? 아 그냥 재밌게 아까 혼자 웃었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네. 이 만을 이렇게 작게 쓰고 족이 위에서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대추말인가요?
네.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물컵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물잔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네, 네, 네. 우리 이것밖에 없네? 반밖에 네. 없네? 반이나 있네? 네. 근데 저는 항상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네. 그래서 항상 불만족하면서 아, 난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걸 동력으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고가 아니었나.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고 네, 현실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써봤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파란색들이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표면 장력? 아무튼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달려있는 거고요. 물이 달려있을 수 있군요. 네.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이제는 고통의 네. 고가 아니라 네. 앞으로 직진하는 고. 오. 네? 네. 네. 뭐가 정리가 좀 이상하지만 네. 스님의 화두. 네. 아 저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썼어요. 이먹고 이먹고 하고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좀 거친 느낌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질문을 내 스스로 좀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래서 거칠게 한번 써본 거죠. 이 먹고 이 먹고인데 이게 사투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먹고가 아니라 이 먹고로 쓰려다가 이 먹고로 그냥 썼어. 먹고에 네, 먹고로 썼는데 이 먹고 한번 써봤더니 이모 고모 이렇게 보여질까? 이 설명들이 다 재밌는데 네. 나만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쓰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그 말이라도 좀 붙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목고 하면서 좀 더 거칠고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써봤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땠는지 또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우리 네. 안나 씨. 오늘은 미션 너무 어려웠지만 네, 하여튼 삶에 대한 많이 생각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네.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이미 행복한 패밀리 이렇게. 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우리 많이 웃고. 우리 네. 항상 재밌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재상스럽게. 우리 서희 씨도 소감. 아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매번 늘고 있는 제 실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요새 좀 이제 그릴 맛이 나요. 술맛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처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한테 자신에게 화두를 던질 수 있게 해준 오늘 순서가 굉장히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사를 적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셨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도 한번 이제 양팔에 한번 저는 화두를 좀 적고 이렇게 다녀볼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타투로. 큰일 나요. 네, 민혁 씨. 미안해. 더 하실 말 아니요, 아니요, 더 없습니다. 너무 깁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생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좀 깊이 또 무겁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깨달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 화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좀 더 만족하고 안나 씨의 바람대로 더 만족하고 행복한 네, 김민영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박수. 네. 대충만.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해볼까요? 준비하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행복한 일상의 소통 작업실. 네, 이 시간은 누구나 살면서 느끼는 또 경험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떤 화두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또 각자의 화두를 좀 한 번 더 상기해 본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루하루를 좀 더 충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이 답이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가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품 들고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오라! 도예쌤!